수많은 위기의 순간을 포착하며 진실의 눈이 되어주는 CCTV. 한 장면의 CCTV에 CCTV 영상을 경찰 CCTV를 이용해 CCTV에 포착됐습니다. 시선이 닿는 곳이면 없는 데가 없지만 단 한 곳 CCTV 설치를 두고 찬반 논란이 치열한 곳이 있습니다. 거의 면접목으로 의사들하고 싸워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있으면은 이게 진실 덩어리잖아. 이게 극도로 긴장감이 요하는 부분에서 나오는 실수나 시행착오나 이런 부분들이 환자의 몫으로 돌아갈 가능성 배제는 안 된다고. 환자가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럼 불법행위나 아니면 범죄행위가 벌어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의료행위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건 신뢰관계입니다. 비도덕적인 사회적 실험을 하는 겁니다. 그럼 저는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 CCTV 설치를 둘러싸고 뜨거운 설전이 오가는 곳. 네, 바로 이곳 수술실입니다. 수술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의료행위죠. 이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달자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술실 CCTV 설치를 찬성하는 여론이 높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왜 많은 이들이 수술실에 CCTV를 요구하는지 짐작되실 텐데요. 네, 지난 2월 한 척추관절 전문병원의 수술실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CCTV가 없는 수술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외부에 알려야겠다는 생각으로 병원 관계자가 몰래 촬영한 건데요. 수술에 집중하고 있는 의료진들의 모습이 보이시죠? 자, 그런데 이 영상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사실 의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들은 대체 누굴까요? 능숙한 솜씨로 수술을 집도하는 이 남성. 병원의 환자 이송을 담당하는 진료협력팀 과장입니다. 수술이 시작되고 1시간 뒤 누군가가 등장합니다. 원래 수술을 맡은 담당 의사입니다. 진짜 의사가 수술방에 머문 시간은 단 3분. 의사가 나가자 옆에 있던 또 다른 남성이 봉합을 시작합니다. 역시 이 병원의 행정 직원입니다. 또 다른 수술실. 익숙한 듯 수술을 시작하는 이 사람도 의사가 아닙니다. 업무과장 홍모 씨입니다. 저분들은 아예 수술실에서 상주하고 계세요. 행정실에 있다가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출근하면 수술실에 앉아 있는 거죠. 대외협력 팀장이든 업무과장이든 이 다 관계없이 다 수술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수술방 열리면 그대로 다 나오죠. 저희가 부를 때는 뭐 과장님, 실장님 이렇게 불렀는데 정확히 어떤 직책이었는지는 잘 모르고요. 그냥 그 호칭만 그렇게 부르면 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불렀어요. 이 영상들은 올 2월부터 4월까지 인천 21세기 병원 수술실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척추 전문병원입니다. 우리가 입수한 10시간 분량의 영상에는 이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담당하는 5명의 신경외과 의사가 모두 등장합니다. 행정 직원이 피부를 절개하면 의사가 들어와 필요한 처치를 하고 다시 행정 직원이 봉합과 마무리를 하는 과정이 모든 영상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술실에서 환자에게 목소리를 들려주는 사람은 진짜 의사뿐. 존재가 드러나면 안 되는 유령 의사들은 수신호를 사용하며 수술 내내 침묵을 이어갑니다. 의사 선생님을 부를까요? 물어봤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은 담당 의사가 없는 게 되는 거니까 혹시나 환자가 들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환자분들은 아예 알 수가 없어요.
수술하는 자세 자체가 엎드려서 하는 거고 뭐 전신 마취하는 경우는 당연히 모를 거고 부분 마취에도 가림막으로 커튼처럼 쳐서 그 분들이 보이지 않게 돼 있으니까. 영상이 공개되자 추가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자신도 대리 수술이 아니었을까 의심스럽다는 김만순 씨. 이분이 제 수술하신 분이고요. 수술방이 한 다섯 개? 네, 내가 누워서 이제 하반신 마취 시키면서 두벙두벙 살피니까 1번 방, 2번 방, 3번 방, 4번 방 이렇게 줄라울이 있는데 막 뭐 의사분 세 분은 내가 알잖아요. 근데 뭐 의사 아닌 사람들이 막 가운 입고 이 방에서도 나오고 저 방으로 들어가고 저 방에서도 나오고 이 방으로 들어가고. 김 씨는 5년 전 이 병원에서 척추관 협착증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이 시작될 때까지 담당 의사인 정모 원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너무너무 아파갖고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막 걷으면서 사람 죽일 일이냐고 소리를 냈다 질렀더니 큰일 났다, 마취가 깼나? 중간에 깼다, 빨리 마취실에 연락해라. 돌아봤을 때도 담당 의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뚜렷하게 기억하죠. 키가 얼마나 큰 사람이 있었고 분명히 선생님 얼굴은 못 봤어요. 수술실에서 나올 때까지. 병실에 저녁 때 오후에 혜진 돌면서 본 거 빼니 없어요. 그날. 김만 씨 술 잘 됐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그러더라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근데 수술하신 거 맞죠? 그럼 내가 해야지 누가 했냐고. 수술은 잘 됐다는데 몸은 신통치가 않았습니다. 여기 튀어나온 부분에 근데 만지면 아파하세요. 이게 제일 여기가 좀 심해요. 이게 어디 닿으면 이제 쫙 통증이 너무 심해지는 거지. 잘 돼서 그렇다고. 그 뼈 튀어나오는 거 뭐 나보고 뭐 운동을 안 해서 근육이 안 생겨서 뼈가 튀어나온 거라고 이제 환자한테만 다 잘못했다 그러셨는데 뭐 수영도 해보고 별짓 다 해봤죠. 5년, 5, 6년 동안 뭐를 못해 안 해봤겠어요. 다 해봤지. 뭘 하던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엄마가 이렇게 봤다는 게 사실 증거가 되지는 않잖아요. 수술실에서 그분들이 내가 수술했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맞는 말인 거고. 2년 전 인천 21세기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한 김장래 씨. 광고에 적힌 의사들의 학력을 믿고 충남 태안에서 인천까지 찾아가 받은 수술입니다. 이쪽 여기 속이 돼. 속이 가요. 예. 얘가 막 끊어질 듯이 아파요, 얘가. 얘가. 척추 수술 중에서도 비교적 간단한 디스크 수술이었습니다. 그래도 11시 반에 이제 술 시작해갖고 12시 반 정도에 정 원장님이 저한테 오시면서 하얀 물체를 보여주시면서 이제 수술이 잘 끝났다. 에? 이제 봉합만 하면 된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봉합 수술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뭐 수술이 잘못됐냐고 물어보니까 아니 수술 잘 됐다고. 그럼 왜 봉합을 잘 못하냐 물어봤더니 갑자기 향년 듣지도 못한 남자가 저한테 아니 가만히 좀 계시라고요. 저한테 짜증을 부리는 거예요. 좀 있다 보니까 발자국 소리 들리면서 뒤에서 누가 오시면서 뭐 수술이 잘못됐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게 정 원장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뭐라고 하냐면 뭐 수술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파도 참을 테니 그냥 수술해달라고 했지만 원장은 전신 마취를 지시했습니다. 김 씨가 깨어난 건 오후 3시가 넘은 시각. 그런데 그때부터 수술 전에는 없었던 극심한 통증이 나타났습니다. 죽겠다고 막 이제 사정을 하니까 정 원장님 오셔갖고 MRI 한번 찍어보자는 거예요. MRI를. 그 MRI를 딱 찍더니 저하고 집사람 딱 보여주면서 이게 혈흔이라고. 이 혈흔이 이쪽 오른쪽으로 가면은 하반신 마비가 된다는 거예요. 전신 마취에서 깨어난 지 3시간여 만에 다시 전신 마취를 하고 재수술에 들어갔습니다. 하루 사이에 이어진 세 번의 수술. 수술 후 지팡이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했고 신경이 손상되면서 배변 기능에도 장애가 생겼습니다. 하루에 대변을 15번, 20번 그냥 내 의지 없이 그냥 쏟는 거예요, 밑으로. 또 여기서 담배 피러 갔다 똥 쌌다니까요. 예, 기저귀 안 차고 갔다가. 그래, 얼른 가서 화장실 가서 몰래 이러고 이렇게 허리 아픈데 이렇게 빨았다니까요, 제가. 예. 만나도 진짜 처음 듣는 거, 진짜 창피해갖고, 아니, 똥 쌌다고 해버리고, 누가, 어떤 사람이 기저귀도 저 거울 뒤에다 감춰놨어요, 저.
애들 볼까봐. 큰 병원에서도 회복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얘는 팔뚝이 다리만 하시오. 여기 130kg 들고 아래 한 짝에 20kg씩 들었으니까. 운동하는 걸 좋아하고 누구보다 건강했던 김장래 씨. 아까 그 수영할 때 내 얘를 던진 거예요, 얘를. 우리 박동이. 응? 아빠 닮아서 몸이 튼튼해 보이네. 근데 얘들한테 부딪히는 게 가장 최초. 아빠, 우리는 언제 놀러 가? 아빠, 우리 캠핑 안 가? 일상생활조차 힘들어진 남편 대신 아내 혼자 다섯 식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모를 거예요. 더욱 분통이 터지는 건 병원의 태도였습니다. 병원은 더 이상 해줄 게 없다고 했고 합의를 권했습니다. 김 씨는 병원 측의 과실을 밝히기 위해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그는 자신도 분명히 대리 수술의 피해자일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럼 원장님 어디 계시죠? 어디 계시나요? 원장님, 김민수 PD수첩의 김민수 PD라고 합니다. 한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근데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니까 저분이 소송하셨거든요. 그래서 거기 지금 저희도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요. 김장래 씨도 대리수술 의심하고 계신데 대리수술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대리수술 안 했죠. 제 대리수술이에요. 그럼 영상에 나온 내용들은 어떻게 된 거죠? 그거는 지금 조사 중이니까 저희도 오늘 이제 그 경찰에 와서 진술을 해야 되는데 그 저도 할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조사 결과를 좀 기다려보세요. 아시겠죠? 절개하고 봉합하는 순간에 선생님이 안 계시지 않았습니까? 절개하고 봉합하는 순간에 있어요. 선생님이니까 조사 중이니까 결과 기다리세요. 네? 정모 원장은 김 씨의 수술이 대리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봉합을 누가 했냐니까 과장하고 딴 사람이 했대요. 다른 의사 선생님. 예, 예. 어이가 없어서. 의사가 했으니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 이 양반한테 술 안 맡겼거든요. 아, 그, 저분이 봉합했다고? 예, 수술 안에서 수술을 했다는 거죠. 자기는 그 안에 있었고. 의료사고가 의심돼도 전문 지식이 없는 환자는 병원 앞에 늘 약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척추 전문 병원의 대리 수술 영상이 공개되면서 수술실에 CCTV를 달아야 한다는 여론이 다시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막내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빠, 아빠는 왜 일을 안 해? 왜 엄마만 힘들게 시집도 않고 고생하면서 일을 해야 돼? 나도 아빠처럼 커서 돈 안 벌어도 돼?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한 일을 못하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 우울증약에 정신과 병원도 장시간 다녔습니다. 인천 21세기 병원 대리수술 10시간 분량의 동영상이 있고 광주 척추병원 의사 제보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명백한 증거가 있어도 두 병원 의료진들은 불법 대리수술 인정 안 하고 있습니다. 김장래 씨 입장에선 억울한 일이지만 소송으로 가도 CCTV와 같은 명확한 증거 없이 대리 수술을 밝히는 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제가 대리 수술은 빼자 그랬어요. 차라리 척추 수술하다가 마비 온 걸로 논점을 특정을 하자고 설득을 해서 갔는데 나중에 저도 미안한 거예요. 이런 언론에서 보도가 되는 걸 보니까 그분도 그 무면허 의료 행위로 장애를 입었겠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그 입증은 그 집도하는 의사가 양심 선언을 하기 전에는
불가능해요. 그리고 대리수술한 사람들도 대리수술 그 자체를 면책시켜준 모르는데 더 큰 처벌을 받으니까 그냥 그 참여 안 했다고 얘기하는 게 답안사예요. 수술실 동영상이 공개되고 일주일 뒤 경찰은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대리수술 입증할 만한 자료가 확보가 됐을까요? 하지만 진료기록부에는 모든 수술은 의사가 직접 한 것으로 기록돼 있었고 CCTV 영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수술실 쪽 5층에 대해서만 CCTV가 촬영을 했는데 시간대별로 좀 보려고 돌려달라고 했는데 한참 돌리시더니 작동하시는 분이 자꾸 이상하다고 하시더니 뭐할 것도 없고 아예 하루치도 없더라고요, CCTV가. 인천 21세기 병원은 의료 인력이 부족했던 2019년 말부터 부득이하게 몇 건의 대리 수술이 이루어졌지만 그 외에는 없었다고 밝혀왔습니다. 또 다른 병원 관계자의 말은 달랐습니다. 이분들은 그 전부터 계속 근무하셨었어요. 그렇게 근무하셨고 똑같은 업무 그렇게 계속했었고 그 전에도 다 병원에 있을 때도 다 그러다가 이제 현장이나 전장이 인천에 오픈하면서 인천을 따라간 거죠. 이들이 함께 일해온 시간만큼 대리 수술이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는 주장. 직원들 사이에서도 공공연한 비밀이라 했습니다. 아니 지인이 수술을 들어가도 어느 정도냐면 저분들한테 부탁을 해요. 대리 수술을 해주는 저 어시스트 해주는 분들한테 누구 내 지인이니까 좀 잘해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대리 수술을 하는 이유 결국은 돈이었습니다. 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최고로 많이 잡혔을 때 뭐 4개, 5개씩 뭐 3시간 안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간차는 있어야 되니까 뭐 5분, 10분 정도 이제 간격을 두면서 수술을 시작을 하고요. 그럼 이제 차례대로 이제 마치는 대로 들어가서 이제 디스크를 뽑고 뭐 다른 옆방으로 가서 또 뽑고 뭐 이런 식으로. 시작과 마무리를 대리 수술 해줬던 분들이 해주면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케이스를 하는 거고 그거는 뭐 바로 수입이랑 연결이 되는 거니까 수입을 늘리고자 한 거죠. 이들의 말대로라면 병원에서 행해진 수술 전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 수술이 몇 회나 이루어졌는지 특정 기간 안에 그걸 보면 아, 이 병원은 과도하게 수술을 많이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지 않나요? 이게 이제 사실상 수치로 쌓는 의심이 가지만 네. 그게 결정적인 뭐 현장을 눈으로 본다든지 이런 게 아니면은 사실 입증하기가 수사마다 이제 이런 술기들이 달라서 네. 만약에 뭐 나는 정말 스킬이 뛰어나서 나는 뭐 어떤 환자를 5분, 10분이면 수술 다 한다 이렇게 말했을 때 네. 예, 그런 걸 갖다가 대리 수술을 하거나 대리 수술을 시키는 건 의료법 위반 행위입니다. 형사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고요. 네. 행정처분은 업무정지 3개월, 의료인 자격증 3개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름 바꿔서 다른 또 오픈하시겠죠. 뭐 혼내는 거 뭐 혼낸다고 이 사람들 혼나겠어요? 벌금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한 500억 정도 하면은 조금 중요한 것 같은데. 5천만 원은 한 달 월급도 안 돼.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처럼 인천 21세기 병원 수술실에도 CCTV가 달려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수술실에 누가 드나드는지, 그리고 수술은 누가 하는지가 CCTV 영상으로 기록돼 남으니까 의사가 아닌 사람들이 대리 수술을 하는 그런 범죄는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수술실 CCTV가 없는 상황에서 환자가 수술실에서 벌어진 일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는 이 수술을 담당하는 의사가 작성하는 이런 수술 기록지입니다. 네, 이건 지난해 3월 지방 흡입 수술을 받은 한 여성의 수술 기록지인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수술이 시작되고 1시간 15분가량이 지났을 무렵에 갑자기 호흡곤란이 와서 산소 공급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15분 후에 코를 골며 수면 중이라고 기록이 돼 있고 또 30분 뒤에는 호흡과 맥박도 안정됐다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이 수술 기록지만 보면 수술이 무사히 끝난 것 같지만 이 여성은 끝내 사망했습니다. 이 수술 기록지에 의사가 기록하지 않은 진실은 무엇일까요?
아내를 잃고 남편은 힘겨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귀가하지 않는 아내를 기다리다 연락을 받고 달려간 곳은 병원 응급실이었다고 합니다. 처음 본 모습이 이미 의식이 없고 뭐 눈은 반쯤 다 돌아가 있고 몸에서 주기적으로 계속 경기 일으키고 있고 뇌 손상이 이미 뭐 70, 처음에 갔을 때부터 70% 이상 80%쯤 됐다고 했고 회사에 간다며 집을 나선 아내가 향한 곳은 강남의 한 성형외과 지방 흡입 수술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집도인은 수술 중 환자에게 호흡곤란이 생겼고 응급처치 후 큰 병원으로 옮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알겠다. 만약에 이게 원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원장님이 내 와이프 살려준 거다. 어쨌든 응급처치해가지고 돌려놓고 살렸으니까 일로 살려놓고 일로 온 거니까. 근데 나는 내 와이프를 아침에 보고 못 봤으니까 내 와이프가 어떻게 지금 그 과정에 있었는지 나 보고 싶다. 어렵게 받아낸 수술실 CCTV 영상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술이 시작되고 2시간 뒤 의사는 수술실을 비웁니다. 잠시 뒤 환자에게 갑자기 호흡곤란이 옵니다. 흔들어 깨워도 반응이 없자 간호사가 다급히 산소통을 연결합니다. 10분 뒤에야 돌아온 의사, 급히 흉부 압박을 시도합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번갈아가며 흉부 압박을 실시한 지 10여 분 후 환자의 상태가 괜찮아졌는지 소독약을 바르며 다시 수술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잠시 후 또다시 흉부 압박을 시작합니다. 이 같은 상황은 수차례 반복됐습니다. 위급한 상황이 이어졌지만 의료진들은 5시간이 지나서야 119를 불렀습니다. 심정지가 와서 심폐소생술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도 또 다시 전신에 그 베타딘 소독약을 전부 바르는 도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프로포폴 쇼크로 일어난 환자를 대학병원 전원시키지 않은 채 또 수술을 하려고 했던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병원 측은 이러한 사실을 수술 기록지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폭발 중단했다. 동공 반사되어 있다. 이거는 그냥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뭐 이거 별거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실제로 보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어요. 위급 상황이었지만 수술 기록지에는 환자가 코를 골며 잔다고 적혀 있습니다. 치료 기록부만 보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 다 정상이에요, 그냥 거의. CCTV를 보면은 응급 심폐소생술하죠. 또 수술하겠다고 재도포하고 있죠. 응급 심폐소생술 또 하고 있죠. 이것만 보면은 거의 그 이건 진짜 중대한 과실행위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아내는 의식을 되찾지 못했고 지난해 여름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딱 5개월 버티다가 갔어요. 오래 버텼다고 하더라고요, 주치의사님들이. 저는 내가 어디서 보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응. 그래서 제가 잘 살아있어요. 병원은 합의금으로 1,70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가족들은 CCTV를 증거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아내의 마지막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은 아내의 죽음을 밝힐 유일한 단서가 됐습니다. 그건 받았으면 이렇게까지 못했죠. 그냥 아 그렇구나 그랬구나. 원장 말만 다 믿고 뭐 확인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진짜 제 와이프랑 그냥 억울하게 저렇게 갔어야죠. 무려 5년째 국회에 수술실 CCTV 입법을 호소하고 있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무려 7시간 30분 가까이 되는 영상을 500번 이상 돌려봤다는 어머니. 여기 피 보세요, 피. 피 막 쉴 때 피가 막 쳐서가 있잖아.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며 PD수첩에 가져온 수술실 CCTV 영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저 정도 출혈을 저는 한평생 잘 보지를 못했어요. 안면막 수술하면서 300, 400cc 이상만 쏟아도요. 굉장히 비상상황으로 우리는 인지를 해요. 정상적인 의사들은. 어머니는 아들이 죽어가는 끔찍한 영상을 수백 번 넘게 돌려보며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할 단서를 찾고 또 찾았습니다. 그런데 집도이가 수술 부위를 봉합만 하고 수술실을 떠납니다. 그 자리에 대신 등장한 의사. 수술 기록 어디에도 없는 유령 의사입니다. 지금 의사가 들어오는데 가운을 입고 들어와요. 그죠? 가운을 입고 들어오죠. 그 다음에 와서 글러브만 바깥 끼우는 거잖아요. 그럼 다른 데서 수술하다 오는 거거든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수술방 여러 개가 열려 있었거든요. 여러 개가 열려 있었는데. 12월 9일 이 안에서 벌어진 진실은 무엇일까? PD수첩은 지난 수년간 의료계에 만연해 있는 대리수술, 공장식 수술 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발해왔습니다. 수술실에선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수술실로 뛰어들어가는 응급팀. 이렇게 뚜렷한 기록이 있는데도 정작 수술은 다른 의사가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그때마다 국회에선 수술실 CCTV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환자들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가 단 하루 만에 폐기됐습니다. 20대 국회에선 법안에 동의했던 의원들이 돌연 참여 의사를 철회하는 황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하루 만에 그 취소하신 연유가 있으신가요? 아니, 연유는 아니고. 네. 시간이 그렇게 되게 그 취지 안 맞기 때문에. 네. 금방 끝났어요. 저하고 아무 협의가 없이 그냥 보좌관들이 해준 거예요. 안 좋은 점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검토를 해봐야. 근데 이제 그 명단을 보시고 엄청나게 의사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표현 자체를 조금 거칠게 했었는데 그거를 전까지 말씀드려요. 저도 21대 들어와서 처음에 법안을 발의하려고 했을 때 보좌진과 주변의 많은 분들이 말리기까지 했습니다. 뭐 항의 전화를 비롯해서 또 지역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굉장한 파워를 갖는데 뭐 후원금도 끊길 수 있고 또 재선도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초선 의원이 발의하지 말고 정말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3선이나 4선의 다선 의원님들께 부탁드려서 대표 발의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국민 여러분 앞에 깊이 사과드린다. 우리는 환부를 도래하는 단호한 심정으로 무관용 원칙을. 대리 수술 문제가 터질 때마다 의사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수술실 CCTV는 거부했습니다. 다 모든 것이 기록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위험성이 높은 의료행위를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하셨냔 말이죠.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생명권을 잃으면 그건 끝나는 겁니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수술실에 드나드는 걸 수상하게 여긴 인테리어 시공업자가 수술실에 카메라를 달았습니다. 의사 대신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무릎관절 수술을 하고 간호조무사가 봉합수술을 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영상에 잡힌 무면허 대리수술만 9차례. 2014년 부산의 한 정형외과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이 병원 의사 5명은 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데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의사들은 항소심에서 전원 벌금형으로 감형됐습니다. 벌금형은 3개월 자격정지만 끝나면 바로 의사 가운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 옆에다가 그 건물을 하고 승자리인가 신인가 큰 거지에 가지고 덜 잘 먹고 덜 잘 한다고 하더라고. 사건 해가지고 종결할 때쯤 해가지고 건물 올리고 있었으니까 우리가
야, 저래 해도 지금 근무 올리고 돈 잘 버네 이러면서 막 그랬다니까. 당시 정형외과 자리 인근에 새로 생긴 12층 규모의 대형 병원.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5년 5명의 의사가 함께 지었습니다. 대리 수술로 처벌을 받았던 의사 5명 가운데 3명이 이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환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을까?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의사는 당당했습니다. 나머지 두 의사는 2년 전 새로 병원을 열었습니다. 이 건물도 5명의 의사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벌금 무시로 나를 따로 처벌 받으신 거 없으신가요? 드린 말씀이 없습니다. 판단은 그렇죠. 무슨 공부를 할 겁니까? 혹시 수술실 CCTV 한 번씩 있나요? 그래도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자국이 없다는 말씀 하세요. 지난 7년간 이렇게 대리 수술이 들통난 의사는 36명. 대부분 3개월 내외의 자격 정지였고 의사 면허가 취소된 건 7명뿐이었습니다.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3년이 지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내시경을 받으러 온 20, 30대 여성 환자에게 전신 마취제를 넣고 상습적으로 성폭행해온 의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007년 경남 통영에서 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내과 의사가 검거됐습니다. 수면 내시경을 받으러 온 젊은 20, 30대 여성들이 대상이었습니다. 의사 황모 씨는 수면 내시경을 하고 회복 중이던 환자에게 다시 전신 마취제를 투여한 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지금 환자분들 주무시고 있으니까 깰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청소하라는 식으로 하고 저희들 내보냈죠. 사무실 압수하는데 서랍에서 나온 게 빈병이 한 50여 개 나왔죠. 발견된 것만 그 당시에도 그리 됐고 피해자도 많을 거로 많이 그런 저질런 걸 봐준다 해가지고. 그는 어떻게 됐을까? 당시 사건이 있었던 곳엔 지금도 병원이 들어서 있습니다. 역시 여기 2007년에 그러니까 의원이라고 이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데 그분 나가고 아마 들어온 것 같아요. 이후의 소식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없을까? 2층에 내과 의원이라고 있었다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아, 알죠. 그 사건 이후로 병원이 바로 문을 닫았나요? 네. 당시 재판을 참관하며 사건을 취재했던 기자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통영으로 오게 된 계기가 그 직전 지역에서 그때도 아마 울산인가 포항 이쪽으로 기억이 나요. 그쪽에서 활동을 하다가 내려오게 된 계기가 이런 일 때문이었다라는. 그럼 그때는 처벌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처벌은 안 받은 것 같아요. 그때는 합의가 된 것 같더라고요. 1심에서는 7년이 나왔고요. 2심에서는 5년이 나왔습니다. 2년을 줄였더라고요. 그래서 최종 확정된 행위가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 선고받은 걸 알고 있습니다. 5년 구역하고 네. 지금은 나왔고 네. 그 이후에 소문을 좀 들으신 게 있으실까요? 그 이후에는 행적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5년을 복역하고 출소했다는 황모 씨. 이후 통영에서 그를 본 사람은 없었고 소문만 무성했다고 합니다. 다른 지역으로 가서 또 의사한테 한다고 돈이 있다. 뭐 딴 데 한다 소리 뭐 말 사는 거 없다. 저 어제는 뭐 어디라 가더라고 뭐 어제 국민이라 가더라고 포항이라 가더라고 그것도 뭐 새로 체리가 한다 사는 새로 느끼고. 환자를 대상으로 성폭행을 해도 계속 의사 생활을 할 수 있는 걸까?
사건 직후 경남도 의사회는 황모 씨를 영구 제명시켰습니다. 영구 제명을 해도 이사의 활동은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의사 협회에서 할 수 있는 건 우리 대원으로서 제명이지. 우리는 그 사람의 면허를 갖다 취소시키는 거란 없어요, 의사 협회는. 의사회 영구 제명은 학교나 연수 등 회원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뿐이라고 합니다. 의사회에서 정규제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의사 못하는 거 아니죠. 감옥에서 자기가 또 다시 재심 신청을 해가지고 중앙윤리위원회에서는 대원거리는 3년을 받았을 거예요. 현행법상 의사는 살인, 성폭행 등의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의 행방을 찾아 나선 지 일주일째. 황모 씨로 추정되는 의사가 근무 중이라는 병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황 선생님이시라고 하셨습니다. 네, 네. 아, 있으세요? 근무하고 계신 분이시죠. 병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근무는 아니시고요. 언제부터 좀 근무를 하셨었나요? 근무는 좋은 1년 다 돼가시죠. 아, 그 원래 여기 계시다가 다른 데 가셨다가 오신 거거든요. 뭐 어떤 걸 담당하시는지. 주치의죠? 여기 주치의로. 네. 여전히 문제의 의사는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었습니다. 환자들은 그의 성범죄 전과를 알 길이 없습니다. 보신 것처럼 대리수술이나 성범죄 같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은 지금도 환자들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사들을 진료실이나 수술실에서 만나진 않을까 불안한 것도 당연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 97.9%가 수술실의 CCTV 설치를 찬성하는데 이건 CCTV가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병원 수술실에 의무적으로 CCTV를 달게 하자는 법안은 2015년부터 20여 차례 발의됐지만 매번 무산됐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에도 3건이 발의돼 있는데요. 저희 PD수첩은 국회로 찾아가 수술실 CCTV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입장을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지난해 7월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여당은 의료사고 피해자들과 간담회까지 열며 법안 통과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좀더 생생한 우리 피해자들의 소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간담회 기초피해했습니다. 내일 보건지 법안 소리에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도 이 법안은 1년이 다 되도록 법안 심사 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제일 반대합니까? 뭐 누구라고 할 수는 없고 일단 저 야당의 어떤 정부적 판단들이 아직은 조금 여러 가지 의사협회나 이런 의견들을 반영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시행령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여당 내부에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다만 내부에 의무화 설치했을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모든 수술 범위를 할 것이냐, 아니면 환자가 요청할 때만 녹화를 할 것이냐, 녹화를 할 것이냐, 녹음까지 포함할 것이냐, 그리고 정말 그 데이터를 요청했을 때 누구에게 제공할 것이냐, 어떤 경우에 제공할 것이냐, 관리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 다 감안을 해서 내부에 의무화할 것이냐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을 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의원 12명에게 물어본 결과 절반 이상이 수술실 내부에 CCTV를 다는 것에 찬성했고 3명은 공감은 하지만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 나머지 두 의원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국회로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뭐 반대하고 이런 이야기는 절대 안 했고요. 네. 저희도 다 환자가 될 수 있는 거라서. 네. 근데 아무튼 그때 문제가 개인정보하고 이런 게 해결된다 했는데 저희가 그때 해결 안 되는 부분은 많았습니다.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저 MBC PD수첩에서 왔는데요. 그게 아마 지금 국민의힘 전반적인 지금 스탠스가 되니까 좀 이렇게 이것저것 좀 많이 좀 이렇게 고려할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노출된다. 아, 실제로. 네. CCTV가. 그러니까 이게 구글링에 들어가서 참사를 찾으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관절고 정밀해서 유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와 관련해선 사회적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어느 법이든지 항상 과잉조치가 아닌지 살펴야 되는 것이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가장 가까운 기간 예우는 국민들이 굉장히 여론상으로 꼭 진행하고 싶었고 그리고 공분을 산 점도 있었기 때문에 입법 추진되었던 법안들이 나중에 현실에 적용하고 나서는 오히려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은 경우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민식이법 같은 경우도 그랬던 것이죠. 기본적으로 이런 수술 CCTV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 제도가 영속적이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는 상태로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논의가 무조건 반대를 하는 게 없고요. 아까 말했던 것은 세 가지 목적. 대리 수술 아니면 성범죄 그리고 그 의료 분쟁에 있어서 환자의 방어권 강화. 이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진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하지만 지금 입법 시도하는 안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고민 지점을 다 다루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대리 수술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와 그 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통해 의료계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도 의사협회는 발빠르게 사과했지만 수술실 CCTV는 여전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CCTV 설치와 관리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큰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므로 빈대장자고 초과 상관을 세우자는 것이 다름이 아닙니다. 의사들은 왜 수술실 CCTV를 이토록 반대하는 걸까? 대한의사협회를 찾아갔습니다. CCTV에 물론 순 기능이 있고 일부의 그런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부분을 이제 걸러내는 증거 중에 하나로 쓸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과연 뭔가 응급 상황에 있는 환자들에게 방어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더 놓쳐가면서 외상 수술할 때는 막 드라마처럼 그렇게 막 체계적으로 진행된다기보다는 빨리 피다라 뭐해 뭐야 막어 꺼져로 일단 덮어 뭐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이 좀 오고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실수한 거 아니냐, 너무 우왕좌왕한다, 피가 많이 나는데 이게 제대로 된 거냐라는 그런 분쟁의 여지가 또 생길 수 있고, 이런 분쟁의 여지가 한두 건 정도 생기게 되면 안 그래도 이 과는 갈 사람이 많이 없고 선택을 많이 안 하는 과인데 기피하는 부분들이 더 기피가 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이런 필수의 과가 무너졌을 때, 기피과가 정말로 무너져 내렸을 때 여파는 저는 엄청 클 거라고 생각해요. 대리 수술은 수술실 출입구 통제와 내부 고발로 단속이 가능하다는 입장. 내부 고발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고발하고 은폐한 부분에 대해서 또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료의 그런 그 감시 그리고 동료의 평가 이런 부분들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다릅니다. 최근 부산대병원에선 수술 중 의사가 메스를 집어던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흉기잖아요, 저희가. 흉기를 근처에 두는데 그걸 갖다가 흉기를 휘두르는 거랑 같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러면 이제 일을 하면서 그 압박감 때문에 더 실수를 할 수 있거든요, 사실. 그러면 이제 환자 안전에 위협이 충분히 가할 수 있는 거죠, 사실. 환자뿐 아니라 함께 일하는 의료진을 위해서라도 CCTV는 필요하다고 합니다. CCTV를 미리 지금 수술방 내에 설치한 병원들도 있거든요.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수술방 내에 의료인들 간에 사실은 폭언폭행도 일어나고 뭐 성희롱 같은 발언들도 많이 일어나는데 CCTV를 설치한 곳에는 그런 것들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보고도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쪽의 선의에만 기대기에는, 그리고 현재 벌어지는 범죄 행위들을 보면 선의에 기대기에는 너무 지나친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막 경미한 의료사고가 아니라 사망사고까지 이르는 경우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막아야죠. 그래서 어느 순간 그게 진짜 의사들의 윤리로 딱 자리 잡는 시기가 오겠죠. 수술실 CCTV를 먼저 도입한 경기도. 경기도는 3년 전부터 경기도의료원 산하 6군데 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 운영 중입니다. 그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하다가 결국은 의식을 잃고 있는 환자가 이제 그걸 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겠다. 일단 시범적으로 좀 보여주면 이게 크게 문제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의료진에게는 오히려 국민들의, 환자들의 신뢰가 올라가는 혜택도 있기 때문에 무리가 없을 거라고 판단했는데
실제로 설치하고 나니까 뭐 환자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고 뭐 의료진도 전혀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지금은 60 내지 한 70% 정도가 폐쇄회로 TV를 찍고 있는데 이걸 내가 한번 봐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민간 병원에서도 시도되고 있습니다. 이 병원은 지난해 9월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수술실 세 곳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우선은 수술실 각 방마다 CCTV가 있는데 이 방 같은 경우는 지금 이쪽에 설치되어 있는 거고요. 수술 전 환자의 동의를 받아 촬영을 시작하고 병원 내 소수의 책임자만 CCTV 영상을 관리합니다. 내가 직원이라고 해서 이걸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비밀번호 공유도 하지 않고 책임자가 따로 정해져 있고요. 항상 잠금 화면으로 잠겨져 있어요. 지난 7개월간 진행한 수술 가운데 80% 이상에서 영상을 녹화했는데 우려와는 달리 의료진의 위축도 없었고 환자들의 만족도는 커졌다고 합니다. 오히려 더 믿음이 간다. 왠지 더 실력이 좋아 보이는 것 같다. 제 실력은 똑같은데. 의사들 중에 동의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꽤 많은데 이제 다져서 얘기하기 좀 힘든 거고 뭐 이렇게 익명 게시판 같은 데 보면 하자라고 하는 의견도 꽤 있어요. 수술실 CCTV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사들 꽤 있어요.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 바보라서 인정하는 게 아니고 환자로부터 동의를 받고 수술을 시작을 하게 하면 이 그리고 나중에 맨 마지막에 수술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의 과정에서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이 어디냐면 마취제를 준 순간 주고 난 이후에 모든 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수술실에서 벌어지는 이 상황을 놔두고 그 환자하고 의사 간의 신뢰를 100% 무너뜨린 쪽이 누구냐? 바로 본인들이에요. 의료진들의 입장은 지금 굉장히 복잡할 거예요. 대리수술의 영상이 이렇게 전 국민적으로 중앙파 방송에서 공개되는 이런 상황이 부끄럽죠. 그리고 그것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것도 부끄러운 상황이죠. 수술실 내부의 CCTV 설치는 그 자체로 최고의 선택은 아닙니다. 의료계가 얘기하는 건 실제로는 저희가 상당히 깊이 있게 들어야 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와 환자 단체가 그래도 해달라라고 주장하는 것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는 그거라도 믿고 싶어라고 하는 절박함이 있는 거죠.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3년부터 6년 동안 적발된 대리 수술은 총 112건입니다. 연간 200만 건의 수술이 이뤄지는데 이에 비하면 많지 않은 숫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술실에 CCTV가 없는 상황에서 내부 제보자의 신고나 우연한 계기로 적발된다는 걸 감안하면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대리 수술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판단일 겁니다. 우리는 의사를 그냥 의사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의사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내 몸을 믿고 맡겨도 괜찮다는 믿음 때문인데 수술실 CCTV 의무화를 둘러싼 논쟁은 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졌다는 걸 보여줍니다. 7월 국회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을 다시 논의할 예정입니다. 의사들은 반대하는 이 법안을 왜 국민들은 찬성하는지 의료계가 깊이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